성룡, 홍금보, 견자단 등으로 대표되는 홍콩 영화는 대다수의 분량이 촬영 현장에서 즉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You find when you do a Hong Kong movie is they literally have no script. They write the script day by day as they go. 왜냐하면 각본의 탈취 및 표절로 인해 완성된 각본으로 촬영을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홍콩 영화 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고착된 그들만의 독특한 제작 방식을 유지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Because in Hong Kong, when Jackie Chan's putting out a film, there's a script, somebody will steal it and it will get copied, and that their version will be out before Jackie's version. 또한 그러한 제작 프로세스로 인해서 홍콩 영화만의 특화된 콘텐츠인 액션까지도 현장에서 즉석으로 만들어지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홍콩 액션 영화만의 그리고 홍콩 무술 감독들이 가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재능이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They understand there's only really one angle that's best for this sequence before they even start shooting. They already have it edited in their head before they shoot. 그것은 바로 동작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최종 완성본을 미리 예상하고 촬영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When I'm fighting, I already know. Which punch is a second kick? Which kick is a to the table? 액션이 가장 멋지게 표현되는 앵글과 카메라 무빙, 컷 전환 등이 함께 고려된 상태로 어떠한 액션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낭비되는 장면 없이 그 샷에만 집중된 촬영의 진행이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So the way the Hong Kong guys do it is that they will say, okay, we're going to do this section of the fight. 6-10 movements, and we're going to use this angle, and you're going to throw that kick, and I'm going to come, and the camera's going to come around here, and we're going to capture it beautifully, we're going to frame it perfectly. 특히 프리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을 통한 철저한 준비와 현장 모니터링 및 가편집이 가능한 현재의 디지털 시스템과는 다르게 그것이 아예 불가능했던 필름 카메라 시절 이러한 방식은 효율적인 현장 진행까지 가능케 만드는 제작 환경을 마련해주는 재능이자 생존 방식이라 할 수 있죠. 물론 현장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모니터링과 가편집은 그날그날 필름을 현장에서 편집실로 가져가 촬영 분량 확인과 편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점 하나,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한 촬영 당시의 문제점이 확인되거나 또는 구상했던 화면이 구현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구상 단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앵글이나 카메라 무빙 등이 발견되면 이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I stayed the whole time in the editing room again. Is something wrong? I do reshoot again. 현장에서 보지 못한 NG가 보이면 다시 찍고 구상했던 대로 편집이 안 되면 다시 찍고 덜 찍은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또 다시 찍고 현장 모니터링과 편집이 불가능한 대신 조금의 수고를 더하게 되더라도 그들만의 부지런함으로 액션씬을 만들어내는 데 완벽을 기하는 것입니다. All the street people clap. That's what I want. 그래서 간혹 성룡이 편집실에서 편집을 하고 있으면 현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성룡 대신 대역이 촬영하고 그 촬영 분량이 영화에 나오게 되는 거죠. They just do it. Then after that they go home. All the film they give to the editing director. They can cut whatever they want. 감독 따로, 무술 감독 따로, 연기자, 카메라, 편집 각각 따로인 헐리우드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시스템이며 현장 모니터링으로, 아니 현장 모니터링이 아니라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NG를 확신할 수 있는 장면을 그냥 영화에 내보내는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장인 정신을 알 수 있습니다. I'm director myself. I'm the action star. I'm the stunt coordinator. 물론 지금은 그 장인들이 모두 늙고 지쳐버렸지만 말이죠. 그럼 지금까지 박성룡이었습니다. 어디 저기 공식 공 로맨 아니에요?